하는 게 있냐? 스님,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예불이 끝났으면 잠시 얘기를 하자구나. 예, 스님. 충전 마마, 곧 양어이가 당도할 것이오니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안돼, 그래서는 안돼. 안돼. 마마. 안돼. 안돼. 마마. 중전 마마께서는 이번에 순산을 하시지 못하신다. 예, 이놈 중전 마마 사주에 쓰여 있는 천기를 그리 읽었사옵니다. 순산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중전 마마께서 잉태하신 용종을 낙태하시거나 사산을 하실 것이라 이 말이냐? 분명 중전 마마께서 잉태하신 폭중 태하는 무탈하시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 말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으렵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허튼 소리를 내뱉으오리까? 그만! 뭐야? 마마! 뭐라? 하혈? 예, 중전 마마께서 교태전 앞에서 하혈을 하신 연후에 자리 보전을 하고 계신다 하옵니다. 그마, 넌 중전 마마의 병세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해라. 예, 마마. 어쩌면 그 전받친 말대로. 그게 다 중전 마마의 꼬장한 성정 탓인게요. 꼬장한 성정 탓이라니요? 한 점 흐트러짐도 용납지 않으시는 중전마마의 눈으로 보면 궁궐 돌아가는 대수사가 모두 마뜩찮게 보이실 테니 역정이 잦으신 것이고, 산모께서 심기가 편치 않으시니 태아 역시 평안할 리가 없지요. 허니, 우리 일품 명부들이 솔선하여 내 명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지요. 암만 내 명부를 닥달해 본들 원자아기씨께서 계시는 한 중전 마마의 심기가 편치는 못하실 겝니다. 기빈, 그 무슨... 창빈도 내심, 이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렇소, 창빈. 존재는 좀 어떠하시오? 과인이 양어에게 듣자니 태아가 놀라는 일이 잦은 것은 지난번 재진맥을 겪으면서 중전의 심중에 부담이 컸던 탓이라고 합디다. 지난 일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앞으로는 과인이 그 누구도 중전을 폄훼하거나 음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마음 가까운데. 과인은 복중의 태아보다도 중전이 더욱 걱정되는구려. 전하, 성운이 우악하시옵니다. 호, 중전께서 뭐가 되신 게요? 요즘 들어 과인 앞에서 눈물을 자주 보이시는구려. 전 신처분. 아무 말씀 마세요. 과인은 중전께서 태계와 섭생에 더욱 조심하시어 부디 중전과 태안 모두가 무사했으면 하오. 세분빈들께서 이 사람을 걱정하여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시니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하혈까지 하셨다면서 어찌 이리 강릉하신 게지? 중전 마마께 오서 우리에게 당당한 조난을 보이시느라 힘께나 드시겠구먼. 중전 마마, 강릉하오신 존체를 배우니 신첩 마음이 놓이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을 생각해주는 세 분 빈들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네, 반드시
무탈하게 순산할 것이오. 중전 마마, 그리 마음먹으신 대로 호락호락 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신첩은 중전 마마께 오서 순산뿐 아니오라. 장차 대통을 이으실 대군아기씨를 생산하시기를 축수 바란드리옵니다. 중전 마마, 신첩이 무례한 말씀을 올린 것이옵니까? 경빈, 이 사람은 장차 원자가 전하의 대통을 이을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소. 허니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오. 하오나 마마, 조종조의 일을 살펴보아도 적통 대군들 중에서는 장자가 아니신 왕자분께 오서 대통을 이으신 일이 많지 않았사옵니까? 전하께 오서도 경빈, 그 입 다물라. 경빈은 지금 내 마음을 떠보려고 함이드냐? 떠보다니요, 천부당 만부당 하오신 말씀이시옵니다. 신첩이었지 그런 불경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내 새 빈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네. 이 사람이 추어라도 내 소생인 대군을 왕세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빈들의 왕자들을 불러놓고 원자 앞에 충성맹세를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야. 나 역시 대군을 생산한다면 원자 앞에 충성맹세를 시킬 것일세. 중전의 속내가 과연 그럴지 아닐지는 두고 볼 일이야. 중전 마마, 차라리 파치로 매주를 쓴다고 하시지요. 아이고, 내 이런 정신머리하군. 중전 마마께 기난 말씀을 여쭌다는 것을. 내 중전 마마를 다시 뵙고 갈 테니 모두들 처서로 먼저 가시구려. 마마, 신첩, 마마께 이실직고 할 말씀이 있어 다시 들었사옵니다. 이실직고라니? 신첩, 근자의 대국에서 온 거상을 처소에서 만났사옵니다. 신첩 생각엔 중전 마마께 오서도 이미 아시고 계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대국 복색 차림을 한 사내 말인가? 아시고 계셨군요. 헌데 자네가 그 말을 내게 고하는 연유가 무언가? 신첩, 그자를 중궁전에 인사를 여쭙게 하고 싶사온데 윤호해 주실런지요. 인사? 중전 마마, 그 거상이 대국 조정과 연주를 대고 있다면 마마께 오서 장차 생사 나오실 대군 아기씨께 오서 왕세자 책봉을 받는데. 경빈, 그 입 다물라. 원자가 대통을 이을 것을 내 추어도 의심해 본 일이 없다고 했느니. 마마, 이 방 안엔 중전 마마와 이 사람뿐이옵니다. 아직도 신첩을 믿지 못하고 계시옵니까? 이 사람 중전 마마께 오서 거짓 퇴임을 하셨다고 불경한 짓거리를 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사옵니다. 내 경빈의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으니 이만 물러가거라. 신첩, 원자 아기씨의 외숙이신 판부사 대감과 전하의 사돈이신 희락당 대감께서 원자 아기씨의 왕세자 책봉을 서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중전 마마, 실기하오시면 반드시 후회하실 것이옵니다. 네, 물러가라 했느니. 신첩, 물러가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여쭈겠사옵니다. 신첩은 언제든 중전 마마께 오서 내미신의 손을 받잡을 것이옵니다. 하오니 신첩을 개처럼 부리시옵소서. 뭐라? 경빈, 내 지금 뭐라고 했느냐? 개처럼 부리라? 예, 신첩, 중전 마마께 오서 휘두르시는 철퇴를 피해 살아남아야 후위를 기약할 것이 아니옵니까? 살아남기 위해선 중궁전에 개가 된 들 두려울 것이 없사옵니다. 만일 이 편지가 장대인에게 전해지지 못할 시엔
내년 머리와 사지가 절단될 것이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게 싸웁니다. 나가 보거라. 예. 그쪽이 아니라 저쪽 문이니라. 예. 중전이 원자의 왕세자 책봉을 늦출 수만 있다면 복성군께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이야. 이해가 길상일세. 네가 들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총각놈이냐? 대건 누구요? 나? 난 내 새 주인이지. 뭐요? 내 네 목숨을 여기 계신 장대인께 팔았으니 앞으로는 이분께서 네 새 주인이시다. 누구 마음대로? 어린 놈이 제법 참을성이 있구나. 난 내 목숨을 당신에게 판 적이 없어. 네가 어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난 이미 백도지에게 세 곱의 셈을 치렀으니 앞으로는 내가 서풀지구 불로 뛰어들라고 명하면은 주저 없이 그리해야 할 것이야. 당분간 승우간 뒤를 쫓는 것은 허락하마. 대신 능금에 대해서는 아주 잊어야 할 것이야. 능금이는 이미 나와 한베개를 배웠다. 조만간 너를 다시 부를 테니 가보거라. 시라, 왕세자의 책봉례를 내년 봄에 행하자고 하셨소이까. 전하,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십수년이 되옵니다. 하루라도 속히 대통을 이으실 왕세자 책봉을 공포하시어 전하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심은 물론이고 종묘사직의 근간을 밝히시고 민심을 안정시키심이 오를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영상, 그것이 조정의 공론이오? 예, 전하. 의정부 신료들과 재상들의 공론을 취합하여 추청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삼사에서도 왕세자 책봉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론이 모아지고 있다 들었사옵니다. 그래요? 허나 원자의 나이가 아직은 어린 것이 과인은 마음에 걸리는구려.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적통대군이신 원자 아기씨뿐만 아니오라 다른 왕자분들께서도 전하와 조정조의 혈통을 이으신 분들이라 생각하옵니다. 이번 왕세자 책봉에는 적서보다는 왕자분들이 자질을 살피시어 낙점을 하오심에 가할 줄로 사려되옵니다. 신의 생각도 남양군과 같사옵니다, 전하. 영상께서도 그리 생각하시오. 신의 뜻도 같사옵니다. 그래요. 경들의 뜻이 정녕 그렇다면 과인이 왕자들의 자질을 충분히 헤아린 연후에 용단을 내리도록 하리다. 부인, 지금 합궁이라고 하셨소? 예, 서방님. 이 속에
택일한 날이 들어있사옵니다. 정미이면 내일 모레 아니오? 예, 길일 중에서 가장 이른 날로 잡았사옵니다. 부인, 하면 내게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는 게요? 그동안 소첩, 서방님이 야속하기도 하였고 또한 눈물도 많이 흘렸사옵니다. 하오나 서방님께 우선 누가 뭐래도 평생 소첩이 받들고 따라야 할 지압이시옵니다. 소첩은 지엄이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옵니다. 부인, 고맙소. 이내 부인께 몹쓸 짓을 한 내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네. 참으로, 참으로 고맙소이다, 부인. 서방님께서 난정이와 혼례를 올리신 연후에 두문불출하시고 과거 공부에 정진하시는 것을 배우니 중전마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정이가 서방님께 크게 쓸모가 있는 사람인 듯 싶사옵니다. 부인, 고맙소. 부인께서 오늘 조강지처, 이 조강지처란 늑자의 큰 뜻을 내게 일깨워 주시는군요. 네, 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리다, 부인. 나으리. 아니, 왜? 에이, 누구냐? 작은 사랑의 중궁전 상궁마마께서 드셔 계신다 하옵니다. 예, 중전마마께서 혼절을 하시다니요? 하면 중전마마께서 지금은 무탈하신 게요? 예, 중전마마께서 부원군 대감이나 큰 오라버니께는 알리지 마시고 혼자 있거라시라 이르셨사옵니다. 그래야지요. 임서방! 임서방! 어서 입궐 채비하게! 지금 조정에서는 이 사람이 해산전에 왕세자를 책봉하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공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 그럴 리가요? 분명합니다. 만에 하나 후궁의 소생인 왕자가 왕세자로 책봉된다면 이 사람이 대군을 낳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니 오라버니께서는 조정 돌아가는 사정도 알아보시고 또한 난정이가 머물고 있는 암자의 기별을 넣어서 그 애를 화급히 데려오도록 하세요. 난정이를요? 예. 지금 이 사람 곁에는 난정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경빈, 어찌 나와 계셨던 게요? 신첩, 전하께 옷은 앞시 온다는 기별을 받고 가슴이 방망이질치듯 설레어 방 안에서 기다리질 못하였나이다. 과연이 그동안 경빈에게 무심하였던 게구려. 복성군도 잘 지냈느냐? 예, 아바마마. 중전, 화무 11홍이란 말 뜻을 깊이 새겨보시구려. 전하 깨워서 경빈의 처서로 발걸음을 하셨다. 경빈의 처서로. 왕세자 책봉을 막지 못하면 중전마마 깨워서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시고 지내셔야 될 것이 반드시, 반드시 막아야 해. 부처님, 2년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장차 중전마마 깨워서 생산하시는 대군아기씨 깨워서 대통을 있게 살펴주시옵소서.
앉아. 개 죽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대월 출입은 그만두어. 뭐? 난정아, 중전마마가 어찌됐든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내 말을 명심해야 난 천수를 다할 수 있다. 길상아, 다시 한번 중전마마께 불경한 말 따위를 내뱉었다간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난정아, 너 따위가 내 마음을 어찌하러.